보까 보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과스키나 노즈였거든요. 오늘 이제 또 제가 마법의 힘을 써서 한번 이제 돌아가는 장난감을 그 회전 초밥감 있잖아요. 돌아가는 회전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 약간 뭔지 벌써 예상이 가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 먼저 이제 진도를 먼저 나가시면 안 되고 저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공중에 띄어진 초밥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무료 마트에서 저는 가져가지도록 할게요. 장난감을 좀 가져와 줄 건데 어떤 친구가 가져가면 좋지. 짠! 애상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냄비에다가 가져갈까? 아, 냄비에 아니다. 여기다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뭐 만원 안 넘으시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택시도 하나 해주고 배 어? 이거 말고 그럼 이거로 하자. 배랑 지구분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챙겨가서 로봇 카페로 가줍니다. 로봇 카페에서 이제 로봇 카페까지 오면은 좀 예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로봇 카페 보면은 이제 돌아가는 그거가 있거든요. 약간 사탕이랑 뭐 팬케이크 같은 거를 넣어갖고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넌 뭐니? 노래 좀 꺼주고 생각보다 이게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제가 해볼 것은 그냥 고공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얘는 그냥 띄우는 거잖아요. 네, 이건 띄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걸 떼주면 짠!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얘네는 떠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제 배에 딱 잘 보시면은 갑자기 떠있다 이렇게 바뀌신 거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 자동차 여기 요 친구에 주목을 해줄게요. 지금 아직까지 떠있어요. 근데 쭉 오다가 살짝 낮아졌죠? 오! 짜라란! 이렇게 다시 뭐라 해야 되지? 이건 이제 제가 마법을 쓴 게 아니고 약간 토카오카의 오류 같은 거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좀 높거든요? 얘도 될까?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줄게요. 얘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우와! 짠! 이렇게 완전 밑으로 하게 됩니다. 방금 거 좀 신기했다. 아까는 좀 낮아서 몰랐는데 그렇게 오늘은 공중부양한 물건을 다시 내려놓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